입니다. 오이도는 여기 키로에 개가 2만 원 그렇게 하네요. 1키로에. 또 하면은 조개구이 같은 게 유명한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기요, 횟집들이 있네. 여기 시장 안에 이런 있네요. 이런 건 얼마짜리예요? 하면은 만 원, 예, 만 원씩 그렇게 병어, 전어 이런 식으로 해놓네요. 요건 뭐예요? 민어. 아, 민어. 예. 만 원. 여기 주시고. 예. 전주 태풍 횟집이네요, 여기. A동 35대인데, 이게 2만 원이라고 그래? 2만 5천 원이야? 여기 2만 5천 원이면 다 해주시는 거잖아. 해, 먹게. 그럼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엄청 비쌉니다. 이 전어가. 3만 8천 원이 3만 원 이상 가고 그래요. 아니 저기 해 떠주는 거 말고 그냥 도매금이에요. 여기 나오셔도 드시면 괜찮은 것 같네요. 새우 이런 건 어때요? 흰다리 새우인데 이런 거는 뭐다 아시는 지금 여기는 얼마에 되는 거예요? 키로에? 2만 8천 원. 뭐 착한 뭐 괜찮은 시세네요. 근데 여기 대게 이런 건 어떻게 가요? 이게 2만 5천 원. 6만 5천 원 워낙 비싸가지고 대게가 이죠. 예. 근데 요 안에 시장이 다요 양쪽에 요렇게만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몇 시부터 여기 분배요? 아, 아침 9시요? 예,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전주 태풍. 예, 고맙습니다. 붕장어 여기 안하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 3만 5천 원이라고 그러네요. 다 손질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맛있습니다. 이런 자체가요. 예, 고맙습니다. 이도 회, 뭐, 요렇게. 아니, 지금 뭐, 할 거는 안 해요. 그냥, 유튜브 해가지고, 그냥 여기 좀 알릴 겸 그래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저기. 예. 근데, 또 뭐, 찍어도 돼요? 아니시면, 예. 또 꽃게는 지금 어떻게 가요? 2만 원, 키로에. 예. 다 순놈인가요? 예, 숯꽃게 2만 원. 그 다음에, 낙지가요, 요거는 한국 거예요? 수입이에요, 이런 거는? 요런 건 얼마예요? 못 들었어요. 낙지. 예. 낙지는 삐. 아, 수입, 이게 몇 마리예요? 만 원에 이렇게 파시네, 이런 건? 2마리 만 원. 두 마리, 예. 뭐 착하네. 지금 요 가리비 요런 건 어떻게 해요? 닭가리비? 요 가리비요? 2만 원, 예. 여기 그 다음에 요, 오이도 여기는 조개구이가 유명해가지고 이런 게 다양하게 이렇게 잘 됐네요. 네, 고맙습니다. 전어가 여기 좋네. 지금 전어는 어떻게 해요? 시장은? 2만 5천 키로에. 여기 전부 다 손질해주는 가격이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전어는 이런 데 나오셔서도 굉장히 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노량진에서 키로에 이게 3만 8천 원,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싸도 아마 2만 7, 8천 원 이상 갈 겁니다. 손질해 주는 거 말고 그냥 도매금이요. 지금 요 배는 좀 떨어졌어요. 이거 요건 뭐야? 예, 지금 요거는 저 레드킹 크랩인데 요건 지금 8만 5천 원. 오히려 괜찮네. 8만 5천 원이면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런 건 너무 싼거 같아. 경매가 아니요, 좀 낙찰가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2주 전부 다. 그렇게 싸게 하고 니 싼데 떨어진다고 얼마 안 되는데 그래요. 오늘도 7만 얼마 가던데, 이런 데서 파시면 좀싼 느낌이에요. 7만 막 중반 이상 가던데. 예, 여기, 이거 자바리 이런 건 어떻게 가요? 2만 6만 원. 예, 괜찮네, 여기. 요, 좀 돌돔 이런 건 어떻게 가요? 벤치라고 하죠, 저거는. 5만 원. 예. 그다음에 농어는 비싸지 않나요? 지금 비싸요. 예, 농어는 지금 어떻게 가요? 좀큰 사이즈는 4만 원. 4만 원. 예. 작아서 3만 원. 오히려 그거는 싸게 느껴지네요. 농어는 엄청 비싸가지고 좀 금액금들, 예. 근데 여기 있는 거 자연산 아니죠? 다 양식이죠. 양식이죠? 예. 아, 너무 비싸더라고요, 농어가.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삼동, 요건 어디 거예요? 국산 양식. 요런 건 어떻게 가요? 3만 5천 원. 오히려 착하고 이런 데 드시기 좋네요. 여기 다 해주시는 예, 가격이잖아. 예, 여기, 아, 목포항 가게네. 여기 비동 100, 아, 예, 비동 300, 138호네요. 요거 한번 보시고. 여기 바로 빨간 등대 바로 맞은편에 있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여기 처음 왔어요. 아, 제일수산인데 네. 여기 망새인데 여기 개안 보여. 맛 쪽에 이거 큰. 맛 쪽에 대마 쪽에. 대마 쪽에. 이거 참마 쪽에. 아 이거 참마 쪽에. 네, 이거 참마 예. 쪽에. 예. 이거로 국산 홍가리비. 예. 요거는 일본산 가리비. 일본산 가리비. 네, 요거는 노란 새조개. 노란 새조개, 예. 네. 요거는 백다라. 예, 예. 이거는 수입이에요, 이런거는. 예, 예. 예. 요것도 수입이죠. 요거 예. 일본산이고. 예. 요런거는 까불락 같으면 국산이고, 까불락. 예, 그럼 요런건 어떻게 가야 돼요? 국산이에요. 한무대기 만원. 한무대기 만원. 예. 예. 요거 참 맞추겠네. 요거는 2만원 한 캐럿. 2만원. 네. 그러면 요 적은요?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예. 네. 요거는 2만원. 2만원. 네. 어, 다 착하네. 이거 소라. 예. 15,000원. 이거. 이게 잘 들려요. 예, 이거 워낙 비싸더라고요, 네. 저기도. 2만원. 2만원, 예. 네. 그렇게, 예, 다 비싸요, 지금. 이거 꼬막은 얼마야? 꼬막 키로에 만원, 벌교 꼬막. 벌교 꼬막. 네. 예. 그 다음에 요 노랑새조개. 노랑새조개 국산꺼. 예. 요런 건 어떨까요? 키로에 2만원. 2만원. 네. 예. 여기, 요. 전복. 예, 전복은 어떻게? 예. 요거 큰 거는 키로에 5만원. 키로에 5만원. 작은 거 키로에 3만원. 예, 큰 거라는 건 몇 미짜리? 이거는 10미에서 11미. 아, 12, 11미. 예. 예. 여기, 오이도 하면은 조개구이가 유명하죠? 예. 예. 조개구이. 그 다음에 여기 거는 문어, 문어네요? 요수 돌문어. 예, 요수 돌문어. 예, 아우, 심심하다. 예. 요런 건 어떻게 가요? 이거는 키로에 35,000원. 키로에 35,000원. 예. 예. 그 다음에 낙지는? 낙지는 좀... 중국산. 예. 이거는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예. 지금은 낙지 다 저기 중국산이에요. 예, 국산 이제 좀 있으면 들어와요. 아, 좀 있으면 들어오구나. 예, 예. 그 다음에 낙지. 낙지 꽃게. 예, 꽃게. 요런 거 순노. 지금 2만, 오늘 시세. 오늘 시세로, 어제 시세로 예. 2만 5천원. 예, 오늘 시세로 2만 예. 오늘. 예. 아, 예, 2만 원이면 뭐 착하네요, 그래도. 2만 원이면 두 마리, 세 마리. 예, 두세 마리. 이게 예. 대짜라는 거죠? 그럼 대짜, 예. 암캐. 암캐는 가격이 좀 더 낮아요? 암캐도 좋은 거는 알 있는 거는 2만 원. 아, 2만 원, 예. 물렁 물렁한 거는 15,000원. 예, 예, 물렁 이런 건? 예. 물렁 살이 없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흰다리 새우. 흰다리 새우 요런 거는? 흰다리 새우 키로에 28,000원. 28,000원, 28,000원. 네. 뭐 착하네요, 예. 네. 러시아산. 예, 요거 러시아산. 이게 이제 대게하고 킹크랩이 있고, 예. 랍스타하고. 야, 랍스타는 얼마예요? 그래, 6만 5천 원. 6만 5천 원. 네. 뭐, 그렇게 이게 착하네요. 네. 킹크랩 요거 그랬고. 아, 요건 전에 저. 이거는 이거 죽은 거 건져내요. 예, 예. 지금 요런 건 어떻게 팔아요? 2만 원. 2만 원. 어, 예. 냉동 수입은 15,000 원. 15,000 원. 이거는 여기 예. 이거 죽은 거 팔아 건져내는 거. 예. 그렇죠? 예. 여기 크네요. 네. 거기보다. 예. 여기가, 제일수산입니다. 네, 고흥 아줌마. 제일 고흥 아줌마. 고흥 아줌마 바로, 네, 네. 빨간 경계 맞은편이에요. 네. 예. 이동에 127호. 127호. 네. 이동에.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예. 박수님 있으면 오세요. 예, 그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젓갈로 유명한 강경 젓갈이네요. 바로 빨간 경계 맞은편. 골바로 들어오면 있나요? 뭐, 새우도 저런데, 그런 거는 제가 물어봐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사진만 이쁘게 한번 담겠습니다. 여기 4K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이쁘게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여기 뭐, 젓갈 종류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제가 이 젓갈에는 전문가가 못 돼가지고 그냥 사진만 이쁘게 한번 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무슨 고추예요? 아, 청양고추예요.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예, 칼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새우젓, 여기 다 한번 이렇게 갈게요. 예, 아, 건어물까지요? 예, 새우젓. 그 다음에 여기, 이건 황새기젓인가? 황서거젓. 그 다음에 요거는, 아, 뭐야, 바지락. 예. 저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네. 요거는 밴댕이젓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시면은, 건어물까지 이렇게 다 하신다고 돼 있네요. 건어물. 요런 거는 뭐예요? 아, 아기포예요? 아, 아기포도 있구나. 아기포가 맛있답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만들어요? 만든 건 한국에서 만들고. 아, 한국에서 만들고. 예, 재료만 가져오는 거구나. 예. 재료만 여기서 하고. 예. 아, 멸치. 여기 바로
강경 젓갈, 다 같은 것 같아요. 전라도 젓갈, 요 같은지.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오징어, 요런 건 몇 미야, 얼마예요? 이거 또 여러 종류죠. 예. 5마리, 5마리, 5마리에 3만원. 3만원, 예. 예, 뭐, 25,000원. 아, 그게, 예, 맛있어. 예. 종류가 많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러니까 여기, 빨간 등대에서 맞은편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 빨간 등대입니다. 한번 저쪽으로 건너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세는 저렇게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물어봐야 나, 같은 그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이도 이 하늘 좋고 이럴 때 같이 한번 구경 한번 잠깐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입구에 여기 보면 군밤 커피 요 항상 요 다정하게 있는 요런 있네요. 여기 다정. 예, 여기 한번 올라가면은 요 저 맞은편이 아 송도라고 제가 들은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예, 연수동이에요. 연수동. 그 다음에 이 건너편 지금 여기가 송도신도시. 송도신도시. 네. 예.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 빨간 등대. 와서 저, 인천 쪽 저 멀리 송도. 한번 같이 구경 한번 합시다. 뭐 시세는 이게 대충 이렇게 보면 되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지금. 그러면서 저 지금 건너편에 저쪽에도 아마 좌판이 열려져 있을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좀 바람이 부르니까 이 막 흙물 파도가 이렇게 오네요. 한번 보시고. 오늘 날 좋으니까요. 구름 꼈었는데 지금 딱 벗겨지고 하늘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 트레이드마크 빨간 등대에서 그 바다 쪽으로 나 있는 요 좌판 깔려져 있는 요 골목을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주말이 되면은 많이 붐비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숭어, 붕장어 이렇게 안 하고요. 꽃게 이런 식으로 다 있네요. 여기도 이 놀래미. 따가세요. 예. 놀래미하고 이런 게 다 돼 있네요. 내일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건데. 지금 요, 10마리 만 원이에요, 이 전어는? 예. 큰 거는 골라서 5마리 만 원, 작은 거는 10마리 만 원. 이거 내일도 같은가요, 가격이? 네, 내일은 바람 불어서 없을 수 있어요. 아, 예. 아, 뭐, 가격이 만약 있으면 같은 거네요? 네. 예. 여기가 성경호 요 사장님 댁이네요. 예, 보겠습니다. 네, 꽃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전어 이런 데는 키로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갖는 것 같네요. 아, 전어 키로를. 요 꽃게는 여긴 얼마에 사는 거예요? 아니, 15,000원 들어요. 키로에? 예. 아, 그냥 싸가는 거네. 담아주는 거, 그렇죠? 보류, 15,000원이면. 근데 이게 순놈이에요? 저기, 암깨. 다 좋아요, 지금. 아, 지금은? 네. 예. 아마도 5마리 만 원 돼요. 5마리. 이건 키로로 파는 건 아니네요, 전어는? 그래도, 예, 마리로. 그래도 이게 CR이 좋네요, 이런 건. 좋아요, 예. 예. 아니, 지금 상할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뭐 등대호 이래돼 있는데 가격은 비슷한 것 같아요. 10마리 막 작은 건 10마리, 좀 큰 거는 5마리 만 원 이런 식으로다가 해를 떠지는 아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뭐 내일은 여기가 이제 북적북적할 건데 한번 보시고 더 하세요. 하늘이 오늘 하늘이 정말 좋죠. 하늘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요. 빨간 등대가 이렇게 보이는 요 바다 쪽으로 들어온 도로입니다. 이렇게 운창호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돼 있네요. 여기 점농어, 이런 거, 꽃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네요.
농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아,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게 나. 1kg 35,000원? 예. 전농어네요. 예. 바다 쪽에서 저 바라보는 그 빨강들인데, 그 세간에 있는 이 바다. 하늘이 굉장히 이쁩니다, 오늘. 하늘. 한번 더 이 안쪽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기는 다시 짓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다시 이렇게 짓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완공은 안 된 것 같네요. 이거 여기는 어민의 출입 금지를 돼 있네요. 저 앞에 마주 보이는데 저기가 송도 신도시입니다. 송도 신도시. 그다음에 물이 나갔을 때 여기 이제 갯벌 조개잡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예.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예. 여기가 조개 체험장입니다, 여기가. 보시면은 이렇게 체험장 장화 신고 들어가서 하시는 그런 데죠. 내려서. 여기는 이제 체험, 갯벌 체험 시간표,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여기. 갯벌 체험. 혹시 필요하신 분들 저쪽에 전화 걸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오실 분들. 바다 쪽으로 들어와서 바라보는 빨강등대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오이도 시내 쪽입니다. 식당가. 네, 다시 이제 한번 한 바퀴 돌고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전어는 작은 거는 10마리 10,000원, 큰 거는 골라서 5마리 10,000원. 그 다음에 꽃게는 뭐 20,000원 하는데 15,000원을 부르는 데도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20,000원입니다, 꽃게가. 예, 여기 내일은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이쪽에. 예, 그러시면 보겠습니다.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 빨강등대. 바다 쪽에서 나가다가 여기 다 와가서 여기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 돌면은 저 멀리 저 건너쪽으로 왼쪽에 나타나는 건 인천 쪽이에요. 인천 쪽. 지금 여기서 돌아가서 저 바다 건너 멀리 보이는 저 아파트들, 저거는 송도 신도시입니다. 송도 신도시. 예. 송도 신도시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당겨질지. 당기면서 완전히 여기 800까지 당겨지는데, 800까지 당기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당겨지는 스피드를 좀 느리게 해놔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당겨지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입니다. 지금이 뭐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하게 당겨지네요. 지금 육안으로 볼 때 요 정도로, 요거보다는 이제 지금 더 당겨진 거고. 바람이 부르니까 이게 지 혼자 많이 흔들리네요. 2.7. 조금만 더 당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도에서 당겨본, 할배로다 당겨본 송도 신도시입니다. 예. 예. 딱 내려오면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와가지고 그냥 올려다보고 한번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 빨강등대.
밑으로 오면은 이제 전망대하고 이렇게 다 써져 있죠. 대저 맞은편이 오이도 전통시장. 여기가 바로 빨간 등대에서 건너다 본 그 식당과 길가에 조개구이집들 쭉 있는 거기입니다. 바로 빨강 등대. 바로 빨강 등대 맞은편은 오이도 전통시장이네요. 예, 트레이드마크 이렇게 됩니다. 예. 한번 뭐 바닷가는 좋네요. 저 송도 신도시를 저래 건설해 놔가지고 그대로 여기 역방이 돼가지고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빨강 등대가 여기에서 내리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가가지고. 예. 오이도 하면은 사실 이 빨강 등대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고. 오이도의 트레이드마크 빨강 등대. 잠깐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 건너편에는 저기 군밤 건어물 장사 이렇게 딱 있네요. 네, 끝내겠습니다.